어제부터 요일이 돼서 계획은 토요일 날 끝낼 생각이었는데 어제 제가 좋지 않아서 쉬게 됐습니다. 요일 3일에 걸쳐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게 될 겁니다. 요엘은 3장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죠. 요엘은 이 선지서 가운데에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뭐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대선지자라고 선지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섯 권의 책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뭐 호세아, 아모스, 요엘, 뭐 말락 이런 것들은 다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 딱한 가지입니다. 기냐 짧냐. 말씀이 긴건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작은 건 소선지서입니다. 뭐 어떤 게더 중요하고 뭐 그렇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소선지서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서만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한다 그러면 언제 인용합니까? 주로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요엘서 2장에 나오죠. 그 성령 강림절날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잠깐 인용하는 정도입니다. 잘그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요엘서를 본문으로 주일 설교한 교회가 얼마나 있나.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엘서 본문으로 주일 설교한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시리즈로 이렇게 쭉 통독하는 건 있지만 이게 없어요. 그만큼 그이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이 요엘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그 선지서가 쓰여질 시대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왕, 누구 왕 해가지고 우리가 보아왔던 호세아서, 그 아모스서는 어느 왕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였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왕의 이름이 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이 요엘서만큼은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단한 명의 왕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를 놓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아주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이 요엘서는 요아스 시대 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에 특별히 왕의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냐.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죠. 그 이후는 다 뭐예요? 총독에 의하여 다스림 받던 시대였어요. 아마 그래서 포로 귀환 때 쓰여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요아스 시대 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비중을 거기다 많이 둡니다. 그왜 요아스 때 쓰여진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요아스가 어떤 왕이죠? 요아스가 유대의 왕이면서 7살 때 왕이 된, 그래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요아스는 특별히 하나님 눈에 드는 행정을 잘 펼쳤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시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열왕기서의 11장에 그 기록되어져 있기를
요아스의 그 이 전에 임금이 누구였냐면 그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왕이. 근데 그 아달랴가 그의 이 남편 예후가 죽고 나서 이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릴 때 그 요아스를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몰래 숨깁니다. 숨겨서 그 한 명을 왕족 중에 한 명을 성전에 숨겨놓고 키우죠. 그 무려 6년 동안 그 어린아이를 보쌈에 강포에 쌓여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서 왕족을 그 이 지켜내죠. 그런데 그 이 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아달랴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마누라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일어나죠. 갈멜산에서 대전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딸이 아달랴야. 그 딸이. 그래서 그 딸이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뭘 하냐? 아달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그런 처참한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솔로몬 성전에 각종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귀한 짓거리들을 해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요엘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 정확히 이 고고학적 자료로 인하여 확증된 건 아니지만 요엘서 전체의 내용과 보면 뭐 그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심정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로만 보아서는요 이 요엘서가 쓰여진 본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엘서에는 그 요엘서가 쓰여진 시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는요, 이 요엘서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1장에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 민족들을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만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요엘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요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특정한 왕을 거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게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두 단어입니다. 부두엘과 요엘이란 단어입니다.
부두엘은 요엘의 아버지죠. 요엘의 아버지인데 이 부두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또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라는 말은요, 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름을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름의 뜻을 쭉 풀어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1장 1절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뜻으로만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걸 그대로 풀면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1장 1절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에도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해요? 누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떠난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죠.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예요? 말 그대로 성프란시스의 삶, 성프란시스처럼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거기가. 그 이름이 샌프란시스예요, 그냥. 도시 이름 자체가. 그 처음에는 그렇게 이 성프란시스처럼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도시를 세워서,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어느 순간 복음의 본질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 도시가. 지금은 그 도시가 어떤 곳이 됐어요? 동성애의 천국이 됐잖아요. 동성애의 천국이.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쓰러졌고 문 닫고요. 뉴스에서 보면 그런 도시가 어떻게 변했어요? 홈리스 거리로 다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폐허가 되어가고. 교회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지 아니하면 그 지역은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향하여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게 요엘서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대선언인 거예요. 대선언.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교회에선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남유다가 이 아달랴에 의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왔? 바알이 들어왔잖아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바알은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 바알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번다.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게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따라서 이 돈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달랴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고 다 뭐예요? 돈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 예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돈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의 뭐 큰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비자금만 들어놨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그 비자금 관리했던 장로님이 자살해 죽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젓이. 이런 시대에 요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곳, 돈이 우상화되어졌다거나 권력이 우상화되어졌다거나 그런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호소합니까? 4절에 보면 팥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나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네 가지 벌레 종류를, 곤충 종류를 얘기했지만 이건 다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메뚜기가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다른, 이게 뭔지도 몰라요. 팥쥥이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또 이 느치가 뭔지, 뭐 여치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메뚜기 재앙인데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다른 말을 썼냐면 히브리어의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그 전통이 영어에도 나와요. 영어에도. 영어에도 명문장 이러면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어휘력이 짧아서 한 문장에도 막 같은 말만 쓰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을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뭐예요? 이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막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절에서도 그런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네 차례에 걸쳐서 온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네 차례에 걸쳐서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그 이 요엘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고 또 하나가 지진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왜 무섭냐면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요, 쓸고 가면 여기 그 이 곡식은커녕 풀뿌리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가 쓸고 가니까 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근이 들었냐면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하느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제, 그 곡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데 전제, 이 뭐야, 소와 양과 염소를 바쳐야 하는데
짐승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에 의하여 다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요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지구의 이 생물들이 막 3분의 1씩 막 죽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는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어떤 예언이에요? 소제는 곡식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잖아요. 전제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 되어 지셨죠. 그 전제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뭐냐면요, 소제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양식에 대한 기쁨을 백성들이 나누는 거거든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생명수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수가 성전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곧 닦고 얘기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어 슬퍼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예수가 사라지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영상에 보면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우리 텔레비전도 봤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거기서 막 이 그 막 먼지가 막 밀려오고,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막 그걸 피해 도망쳐 나오는데, 거꾸로 그 이 먼지 구덩이 그 이 막 무너지는 이 빌딩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소방관이었고요, 경찰관들이었어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뭐라고 막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하면서 막 외치면서 막. 그들을 향해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 거기 가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가지요. 그 장면을 보았던 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주 유명한 설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여, 성도들이여, 죽음에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우상 숭배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거짓 교회로부터 뛰어나오십시오. 막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거짓 교회. 그 거짓 교회가 어떤 곳이?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이게 현대 교회에서 아주,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목회자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목회자가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처럼 떠받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목사님이 예수가 돼 있어. 목사님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교회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한 번만 하면 저 옆에 있는 집도 우리가 그 집도 우리 교회 것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나왔냐면, 그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집들을, 개인 집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집이 고집을 부리고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저 집 사람이 심판받고 집 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 교회는요, 목사님을 예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뭐 저주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네?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메뚜기 때와 같은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예수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19절에 보면요, 그 앞에는 짐승들조차도 힘들어하고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그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가 한 사람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그 시대에,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 시대에, 그리하여 메뚜기의 심판이 임했고 불의 심판이 임했고 온 세상이 죽음의 그늘에 묻혀있는 그 시대에 주께 부르짖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주께 부르짖는 그 누군가, 그 누구를, 주께 부르짖을 자를 이 시대의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 참혹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주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나를 예비하는, 주님의 나를 준비케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주께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엘처럼 일어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요엘처럼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엘처럼 일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부르짖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어졌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권력이 우선시 되어졌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조가 우선시 되어지는 패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진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교회들이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두엘 하나님의 집에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달랴에 의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에 절하였던 폐역한 교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성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이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원형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